하기 때문에 일단은 캠 켜지면 오는 새끼들이 있어. 귀엽고 노래 안 듣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휴방공지 보셨다시피 이제 배돼지에 두드러기가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간지럽고 따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등에도 물집이 잡히고 막 그러더라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간 기능이 좀 저하가 돼가지고 이런 그 피부 트러블이 난 거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고요. 이제는 예좀술좀 자제를 하고 몸에 좀 좋은 거좀 먹으려고요. 예. 아무튼 뭐 자주 아파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니까 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면역력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여러분들. 일단 좀 잠을 많이 못 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즐겁게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예 이쁘게 좀 채팅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왜안 잤냐고? 간지러워서, 간지럽고 막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내 머릿속에 지금 신경 쓰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꺼내놓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괜히 여러분들한테 말했다가 내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속 얘기를 웬만해서는 잘안 해요. 예. 왜냐면 얘기하면은 뭐든지 다내 탓으로 돌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방어 기제가 펼쳐진다 그래야 되나? 뭔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너 때문이야.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그냥 바로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 혼자서 이제 좀 삭히는 편이에요. 어떤 고민이 있건 뭔가 그런 게 있건. 예.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요즘 많이 받아요. 요즘이 아니라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놓을 수는 없고, 어쨌건 방송 키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저 역시도 방송을 키면은 좀 뭔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요. 뭔가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더라도 별거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신경이 과민하고 막 그래도 뭔가 방송 키고 재밌게 방송한 날은 괜히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잊게 되고 그래. 어찌 보면 이제 방송하면서 약간 좀그 힐링이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예. 천성 BJ라고? 그게 이제 좀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좀 스트레스는 좀 방송으로 좀 풀라고 하는 편이에요. 예. 괜히 또 지레짐작 하지 마시고.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약간 좀 신경질적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신경질 좀 이렇게 내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일단 오늘 켰고, 오늘은 솔직히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진짜 대책이 없고 그냥 좆대로 할 거야 방송을. 이거를 너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표정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다운돼 보일 거야.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크고,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몇 시부터 안 잤냐면은 새벽 2시. 어제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안 잤어. 단 한숨도. 아니, 안 잤다 그러니까 왜 눈가를 찢으세요, 니모님? 예. 무섭네. 왜네 기분대로 행동하냐고? 수면까지 통제? 어쨌건 방송 켰잖아. 아, 왜 수면까지 통제? 오늘 방송 켰잖아, 어찌됐건. 아, 일단은 오늘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나한테 오늘은 내가 좀 얘기해줄게. 잠깐만 있어봐.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쓰도록 할게.
텍스트장 오랜만에 피잖아. 첫 번째 별풍선, 두 번째 아, 장난이고 첫째 이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오늘만큼은. 자, 둘째 둘째 없어. 이것만 지켜줘. 오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았지 얘들아. 오늘 잔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오늘 유난히 잔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 오늘 좋대로 방송할게. 내가 왜 이러냐? 몰라 나도. 이게 내 속마음이야 얘들아. 이게 이제 나의 오늘 속마음이다 얘들아. 니네가 좀 이해를 좀 해주라. 세자 얘기를 왜 꺼내? 오늘 아프리카 뭐 뭔 일 있었어? 얘기 좀 해봐. 세자 내놔라고 루티니가 자꾸 그러네. 지코 형 얘기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얘기는 꺼내지 말자. 약간 뭐 보니까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얘기 꺼내지 마라 그런 거는. 세자가 정지당했어? 영정? 왜? 레알? 레알? 왜? 아, 3일? 그래, 영정은 웬만하면 안 돼. 영정은 웬만하면 안 돼. 아프리카가 좀 이제 영정을 잘 안 시키잖아.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정을 시키는 경우는 방송 도중이나 아니면은 뭐 공지 같은 걸로 자살 암시를 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행위. 이제 뒤질 거면 방송이랑 엮지 마라. 뭐 이런 거야. 자기네 플랫폼이랑 엮지 마라. 뒤질 거면은 우리 플랫폼이랑 엮지 마라 달라. 뭐 혹은 범죄겠지. 방송 도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 그래도 웬만하면 봐주지 않나? 아프리카는 그래도 좀 후한 것 같아. 잘못에 대한 저기를. 그 어려운 거를 네가 해냈다고. 그것도 맞지. 어찌됐건 풀렸잖아. 오늘 풀렸잖아. 전자는 켜졌냐고? 그러게 니네 하나도 안 쌌네. 뭐야 오늘 왜 하나도 안 터졌지? 오늘 뭐야? 단 한 명도 안 터져. 와 뭐야 방송 지금 20분 동안 한 개도 안 터졌네? 그래도 첫 게시는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또 핑구가 또 10개 너무 고맙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녀 개수 10개야. 아 우리 득한이가 마음에 치유 몸에 좋은 거 야무지게 드십시오. 고마워 득한아. 너무 고맙다. 우리 득한이는 되게 타이밍이 좋다. 길을 빡 세워주네. 기분이가 좋네 진짜로. 고마워 득한아 진짜로. 1000개 리액션 지리네. 네가 쐈냐? 네가 쐈어? 네가 쏘지도 않고서 남이 쏜 걸 가지고 네가 거기다가 훈장질해?
비용신 새끼네. 도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어? 항상 건빵들이 좀 지랄 맞지 않냐? 난 진짜로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 건빵들아, 너네가 왜 지랄 맞을까 생각을 해봐. 솔직히 다 착한 척 하는 거지. 건빵이 미래다 이러는 거지. 속으로 건빵들이 막 주접 떨면 유난을 떨잖아. 방금처럼 속으로 존나 욕해. 근데 나는 성격이 솔직하니까 말을 할게. 너네 족같아. 왜 자꾸 너네를 이렇게 단체 한 명 한 명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왜 자꾸 너네를 이렇게 단체로 엮느냐.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기분 나쁜 애들이 팬가입을 하더라 보통. 근데 귀엽고 이양 물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강요하진 않을게. 근데 채팅창에서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부탁 좀 할게. 응? 부탁 좀 하자 진짜. 인간적으로. 풍막 채팅 혹은 방송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막 해치는 그런 행위를 좀 하지 말아주라. 솔직히 속으로 니네 족같거든. 근데 방송에서 건방 무시하니 어쩐 이러면서 또 니네 들고 일어날까봐 지랄맞게 행동하잖아 너네 항상 어느 방에 가건. 그렇지만 너네랑 좋게 또 섞일 수도 있어 나는. 그러니까 좀 나대지 말아주라. 부탁 좀 하자 형이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오늘 예민한 거 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우리 또 주접 떠는 코트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나이또 나이또 고맙습니다. 예, 리액션 하라니까 또 할게. 야미 고맙고. 아니 내가 왜 잠을 못 잤냐면 솔직히 피부 때문에 이게 지금 간지럽고 간지럽고 약간 자결감이 있으면서 이 피부 트러블이 나니까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잠을 잘 못 자겠어. 거기다가 요즘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 근데 방송을 걸을 수는 있나? 걸을 수는 없지. 어제 하루 걸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오늘 일찍 켰습니다 여러분들. 네, 돈 버리는 거지 뭐야. 그럼 개 호구같이 쏘면 뭐가 있냐. 비용신들 비용들 여음병을 하네. 비용신 같은 놈 새끼. 나 이런 생각을 한다. 아프리카 참 지랄 맞다. 내가 오늘 솔직히 오늘 유튜브를 존나 많이 봤거든. 리액션은 몇 개야? 옛날 리액션 이런 거 안 한다. 야물딱진이야. 옛날 리액션을 과거에 머물고 살지 말아라. 부탁을 한다. 내가 오늘 유튜브를 존나 봤거든. 진짜 별의 별 영상을 다 봤어. 나 오늘 유튜브 본 거 한번 보여줄까? 미친 듯이 봤어 오늘 유튜브를. 그냥 알고리즘 하나 뜨면 미친 듯이 막 몇 시간 녹아 있잖아. 오늘 거의 유튜브를 한 9시간을 때렸어. 재밌는 거 많이 봤어. 별걸 다 봤어 그냥 진짜. 봐봐. 진짜 혼종이야 혼종. 이거 시청 기록이거든? 진짜 별걸 다 봤지. 오늘 본 유튜브 영상만 해도 이 정도야. 한참 남았어. 진짜 개 많이 봤지. 그냥 알고리즘에 뜨길래 이거저거 다 본 것 같아. 유튜브를 이만큼 많이 봤어. 보면서 트위치 스트리머 뭐 영상도 좀 보고 이제 이거저거 진짜 많이 봤거든.
이걸 보느라 잠을 못잔게 아니라 그냥 할게 없어 가지고 좀 잠은 안 오고 그래 가지고 이거저거 진짜 많이 봤어.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우물안 개구리구나. 내가 참 우물안 개구리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 뭔가 아프리카를 하고 나서 아프리카에 종속되는 느낌이 들면서 오늘 느낀 게 진짜 많아. 다른 플랫폼 방송도 좀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영상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아프리카에 좀 종속되면서 뭔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이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정서가 있잖아. 트위치는 트위치 정서가 있고, 이게 약간 물과 기름 같은 거야. 아프리카는 약간 좀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양아치 새끼들도 많고, 뭔가 좀 불량한 새끼들도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린단 그 소리네. 느낌이. 근데 또 트위치는 뭔가 개 찐따 새끼들 같고, 뭔가 좀 아싸 새끼들 같은 느낌? 애니랑 약간 좀 서브컬처? 약간 요런 게좀 많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아프리카랑 트위치랑 너무 극과 극인 것 같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프리해. 성격이 다 달라. 유튜브는 뭐가 하나가 딱 집합되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내가 약간 좀 우물안 개구리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도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여러 어떤 크리에이터들이랑 여러 그 스트리머들의 어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진짜 뭐가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너무 맞추고 살아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오늘. 내가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 오면서 너무 맞추고 살아왔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오늘.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면서 뭔가 나의 색깔들을 더 뭔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나의 색깔을 좀더 찾아야겠다. 그리고 방송에서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 방송이 재밌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도 나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난 아직까지도 좀 뭔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기도 해. 뭔가 이미지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뭔가 착한 척하려는 노력, 뭔가 나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도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재밌게 때울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내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래.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코트광이야. 네줄 이상 치지 마. 팬가입 안 했으면. 응? 방빼 개새끼야. 방 빼라. 자, 아무튼 오늘은 조금 텐션이 낮고 말이 좀 느립니다. 예. 좀 보시면서 아, 오늘 코트가 좀 이상하네. 내가 알던 코트가 아닌데. 아, 이 새끼 좀 약간 오늘 좀 별론데 싶으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저를 보려고 오신 분들은 제가 저의 이런 모습마저도 보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오늘 어떻게든 즐겁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뭔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세요. 뭔가 궁금한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십시오. 예. 그 호감, 비호감 이런 얘기 좀 그만해. 네가 비호감이라 그래서 비호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호감이라 그래서 호감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말씀해 주세요. 여자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여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비호감 맞아? 그럼 씨발 나가라. 비호감 방송 왜 보냐 개새끼. 호감 방송 보러 가. 나가. 블랙이야. 나한테 이제부터 비호감이네 뭐네 하는 거는 존나 듣기 싫어 솔직히 그 소리. 니들 입맛에 맞게끔 어쩌면은 비호감, 마음에 안 들면 비호감, 마음에 들면은 요즘 호감. 요 근래 충 요새 충들이 제일 싫어. 뭐만 했다 물타기 뒤지게 하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야 이제 호감 비호감 그딴 얘기 하지마. 자 오늘 예민해. 맞아 나 오늘 예민한 거 같아. 너네가 예민하게 보면은 내가 오늘 예민한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다. 자 또 궁금한 거 여자 질문 좀 그만하시고 여자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지금 여자 얘기 여자에 대해서 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게 매일 역캠 불러가지고 술 먹방이나 하자고. 그게 네가 원하는 나의 삶이야? 싫어. 오늘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주라 얘들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뭔가 솔직히 이제 일종의 어떤 그 현타 같은 게 왔어.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 유튜브를 9시간 정도 보면서 뭔가 일종의 현타 같은 게 왔어.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약간 머리가 멍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진짜 그래서 TV 보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바보 상자라고 했었나? 진짜 나 바보 상자를 보고 바보가 됐어 오늘. 오늘 바보 상태니까 오늘 나한테 뭐 이거저거 뭐 요구하거나 예, 너무 좀 거칠게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막 앵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극혐 짓거리는 안 할 겁니다. 예. 극혐 짓거리는 안 할 거고 괜히 또 막 너무 예민해 보인다고 말 조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만 넘지 말아주세요. 뭔 말인지 알지? 욕 없이도 재밌는 게 많다는 거 깨달았네. 그것하기보다는 야 내가 무슨 욕 원툴도 아니고 뭘 느꼈냐면 참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 남들에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구나. 뭐 그런 걸 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방송에서 말을 잘하고 뭔가 좀 뭔가 막 거창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재밌게 해주는 것에 대한 이제 좀 그런 고민. 그리고 내가 요즘 그러니까 좀 뭔가 요즘 유행하는 게 무엇인가. 왜 이런 걸 좋아하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게 하나 있잖아. 내가 봤을 땐 재미가 뒤지게 없거든. 근데 뭔가 이 재밌는 게 주류야. 이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주류가 돼 있어. 그럼 내가 뒤처지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 저게 왜 재밌지?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저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 취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게 있고 난 저거 못 받아들여 병신 같아 재미 1도 없어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내가 후자거든 솔직히. 내가 후자인데 오늘 뭐 유튜브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막 하고 막 그랬어.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10대 애들, 20대 초반 애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했었나?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으며. 오늘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다.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고인다는 것이 이게 진짜 좀 두려워. 고이는 것이 좀 두렵고 고립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도 이제 내 색깔을 찾아야겠다. 좀더 개성 있는 방송인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형 사랑해. 그러니까 롤을 해야지 혼자 고이면 안 되라고 하는데. 남들이 한다고 그거를 또 따라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것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야만 뭔가 될것 같은 강박도 좀 있고, 씨발, 뭔가 좀 자유롭고 싶다, 얘들아. 오늘. 여러분들 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너도 롤을 해라. 뭐, 아니야. 너는 뭐 약발방하고 하던 거 해. 아니야, 네가 뭘 하든 좋아.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뉘겠지. 남들이 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나만의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또 많은 얘기를 하겠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래라. 결론은 뭔줄 알아? 결론이 뭔줄 알아? 나는 잠을 자고 왔어야 됐어. 한 저녁 6시에 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커피 존나 마시고, 각성을 해버린 거야. 나는 오늘 자고 왔었어야 됐어. 자러 가라 그러는데, 안 자러 갈 거야. 왠줄 알아? 방송하려고 오늘 그래도 밤을 샜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오늘 의식의 흐름에 방송을 하겠다, 이 말이다. 알겠냐? 잠을 구걸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극락 치지 마. 극락도 치지 말고, 나락도 치지 말고, 아무것도 치지 마라, 얘들아. 알겠냐? 너네 그 반응이 지긋지긋하다. 좀 마음에 들면은 극락, 마음에 안 들면은 나락. 개새끼들아. 아, 우리 또 사람이가 또 500개를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예. 나락도 치지 말고 극락도 치지 마, 얘들아. 매일 보는 너네 그 물타기 지겨워. 그만해라. 나락 친다고 나락 가는 것도 아니고 극락 친다고 극락 가는 거 아니잖아. 브금 참 족같다, 그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어때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어때 보입니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병신 같음. 졸려 보임. 울적해 보임. 겁나
건강해 보임, 비응신 같음, 앵리하는 것 같음, 뚱뚱해 보임, 속상해 보임, 젖 같아 보임, 센치해 보임, 발정났음, 미친놈들. 진짜 참으로 미친놈들이야 너네도. 미친놈의 새끼들. 아, 좋았다 오늘 얘들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상하게 또 해석한 애들 있는데, 무슨 뭐 여자가 없어서 그렇고 외롭고, 아 씨발 일도 안 외롭고 일도 그런 거 없으니까 제발. 그럼 여자로 여자 쪽으로 막 엮어 가지고 뭐 좀 하지 마. 진짜 일도 안 외로워. 얘들아, 내가 족 같니? 응? 말해봐. 내가 족 같아? 어? 새끼들. 니네가 봤을 때 내가 족 같다? 그래 그래. 그럴만도 하다 얘들아. 응? 맨날 휴방이나 일 삼고 한 달 바짝 방송 열심히 했을 때는 10월달 한 달 뿐이었고, 그땐 생일도 껴있고 했으니, 그 이후로 11월달도 휴방 많이 하고 12월달도 휴방 많이 하고, 참 사람 되기 글렀다 나란 새끼. 그지? 근면 성실이랑은 벽을 쌓고 살아온 이 내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해.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 사람은 한결같고 일관 있어야, 일관성 있어야 돼.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언젠가는 또 무너지게 돼 있거든. 떨어진 자존감을, 난 자존감이 안 떨어져 있어 친구야.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고 그런 게 오늘 내가 좀 작, 뭐라 그러지? 일단 쌈배한테 피자 얘들아. 9시간 동안 유튜브를 본게요. 야동을 본게요. 현타시계 완료. 아니야 아니야, 야동 안 봤어. 유튜브 존나 봤어.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단 한 순간도.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으면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족같이 못했을 거야. 쌈배한테 피자 얘들아. 오늘 좀 술 먹어도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술 안 먹고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하다. 결국 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아프리카 분위기가 지금 뭐 롤판이고 뭐고 해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 일도 없어. 그냥 난 나을 거 하고 내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 또 나중에 또 롤에 관심이 생기고 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너네가 알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나 당분간, 그러니까
요즘 방송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얼굴 여러분들한테 비추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저한테 힘이 돼요, 여러분들. 크루 대전으로 뭐 롤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창현형이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당분간 방송에서 롤하고 싶지 않아. 왜 하고 싶지 않느냐? 맨날 펀딩 걸면은 내 팬들 돈 잃고 맨날 져서 하고 싶지가 않아. 난 롤을 존나 못하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게난 그것도 싫어.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단지 롤을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시류에 편승하고 싶은 쉽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떠나서 내가 롤을 못해. 내가 롤을 못하고 또 지면은 솔직히 짜증나. 나도 승부욕 되게 강하거든.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아. 맨날 돈 잃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오늘 유승준 유튜브 봤냐고? 봤어. 유튜브. 약간 정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댓글 막아놓고. 근데 그 사람도 좀 억울한 부분이 좀몇개 있었을 거야.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유승준 씨가 방송을 할 때, 방송 끝날 때쯤에 씨발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방송 스태프가 한 말이었거든. 씨발이라고 한게 유승준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유승준이 아니라고도 밝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좀 일단 유승준 자체가 뭔가 다 부정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유승준이 했다, 유승준이 방송 끝나고 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뭔가 방송 끝나고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억울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자기 유튜브에다가 한 40몇 억씨 분짜리로 발령. 엄청 울분을 토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한번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좀 해명을 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그 제작자한테 부탁을 했는데 연락을 씹었대. 그 제작자도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줄 몰랐나 보지. 그래가지고 책임도 안 져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유승준이 이제 뭐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찌라시가 돌았지. 한국에 들어와서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걸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것도 다 허무맹랑한 그냥 개소리였더라고. 루머였대. 근데 그것도 자기도 해명을 못하고, 해명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어디다가 뭐 말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청 억울했겠지. 그래가지고 좀 오늘 영상을 보는데 좀 웃프더라. 유승준 영상을 보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좀안 좋은, 그냥 정말 그런 이미지로 박혀 있어가지고 아마 평생 한국당 못 밟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정치적으로 약간 얘기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유승준이 보니까.
많이 참아온 것 같더라고, 그 울분을. 카페에 올라온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데? 보니까 유승준 치니까 나오더라고. 유승준. 아, 이거 말고 스티븐? 아, 있었는데? 있었던 거 같... 스티브 유. 아, 아닌데? 자료가 있었거든? 아, 스티브 유 근황. 이거. 아니, 어디다가 대고 자꾸 국민 사과를 하라고 그래. 내가 국민하고 약속했어요? 내 팬들하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딱세 짤만 해가지고 이제 온갖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은 또 욕을 처먹는 거야. 또 욕을 처먹는 거야. 내가 유승준이었잖아? 그럼 그냥 진짜 한국에 대한 미련을 아예 아싸리 그냥 버릴 것 같아. 97년도에 올라와가지고 2002년까지인가? 97년도에 한국으로 와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오래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더만, 보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이게 그 씌워진 이미지 자체가 아예 그냥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해도 이제 다 부정으로 보이는 거지. 존나 어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야. 잘했다는 게 아니야. 왜 한국을 오고 싶냐고 하냐면 그 아들이 있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랑 같이 한국 땅을 밟아보고 싶다. 뭐 이런 그냥 그런 마음이 있나 봐. 한국에 많이 오고 싶었나 봐. 왜냐면 이제 그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5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짜 인지도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아이유급이었어. 지금 약간 절대로 건들어서는 안 되고 뭔가 범접 불가능한 불가침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BTS, 뭐 아이유, 유재석,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뭐 백종원 요런 느낌으로 진짜 이미지가 좋았단 말이야. 별명이 아름다운 청년이었어. 이제 한국에 이제 못 들어온 지 19년이 됐다 그러더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 내가 참 유승준을 존나 좋아했었어. 그리고 내 나이 또래 남자애들은 다알 거야. 옛날에 그 유승준 쥐꼬리 머리가 있거든. 유승준 쥐꼬리 머리. 요 스타일. 이 초등학생 때내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내 초등학생 때이 머리 안 해본 사람들이 없을 거야. 내 초등학생 때 솔직히 좀 약간 우상이었어. 생긴 것도 좀 잘생겼고, 내는 노래마다 다 히트를 했었고. 나는 이제 유승준이 좋아가지고 유승준이 선전하는 그 매직 스테이션이라는 컴퓨터를 엄마가 사줬어. 내 생애 첫 컴퓨터가 유승준이 그 CF 찍던 그 매직 스테이션이었어. 유승준 매직 스테이션. 맞아, 이거였어. 이거 보고 엄마한테 컴퓨터 사달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내 생애 처음으로 사준 컴퓨터가
유승준 매직 스테이션이었어. 어, 요 컴퓨터. 내 첫 컴퓨터. 어. 진짜 그만큼 우상이었는데 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 진짜 모르는 거야. 어. 맞아. 옛날에 그 CF에서 막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그랬었지. 불쌍하다. 어찌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비응신 새끼 같기도 하고 그러네. 메가패스. 어.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고. 맞아. 말 조심해야지. 남자는 이제 새끝을 조심하라 그랬잖아. 혀끝과 손끝과 어. 족끝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제가 뭘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나요? 앞으로 내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거. 여자 조심하라고? 나? 왜? 건강, 지방, 살, 백태. 어, 조심할 게 참 많네. 조심해야 될 게 참으로 많다. 개놈의 새끼들아. 어. 하여간에 남지적 뒤지기 잘해. 우리 코청자들은 나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확실히 그 BJ의 수준을 보려면 그 시청자들의 수준을 보면은 그게 이제 거의 거울이야. 어. 자기는 못 보면서 남 지적은 오지게 잘해. 어, 약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이야. 어, 자기는 자기를 못 봐. 근데 남은 뒤지게 잘 봐. 그런 거? 어. 아. 맞아.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어. 배고프다. 뭐 좀 시켜라. 참치 먹을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참치 가능합니다. 참치 어떻냐? 어, 참치를 김에다 싸 먹고 싶다 오늘, 얘들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우리 또 야물딱지니가 또 100개로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우리 AK 보리세븐이 야미 고맙습니다. 와서 시대 정신 뒤떨어진다. 정치질에서 민심 떡락했다. 뭔 개소리야? 철구가 오늘 뭐라고 했는데? 어, 내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새끼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자기 민심이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새끼도 참으로 미친 새끼야. 그 새끼도 미친 새끼야. 보면은 비영신 같은 새끼. 아, 이간질이야? 근데 미친 새끼 맞아. 어, 철구는 미친 새끼야. 확실히 미친 새끼야.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아. 다들 무드컵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코트만 방구석에서 뭐하노? 방송하지 뭐하냐? 아, 알겠어. 근데 그런 얘기해도 의미 없어. 어. 그런 얘기해도 신경 안 쓴다. 방송에서
별의별 개소리를 다 하는 놈인데 이게 방송이냐? 뭐 어떤 게 방송이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 메이저들이 이렇게 아 우리 또 AK47이 또 100개를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내가 게임을 좀 했으면 좋겠니 얘들아? 내가 어떤 게임 할 때가 좋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롤 빼고 다 하라고? 롤이랑 배그 빼고? 그래 그럼 오늘 똥겜즈 2기 결성할까 얘들아? 우리 이따가 또 똥겜즈 한번 할래? 또 원양어사 한번 탈래 얘들아? 이따가 너네가 난 솔직히 말할게 오늘 그냥 방송이 그냥 약간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아직도 제 피부 트러블 때문에 약간 자결감과 간지러움과 따가움이 동반하고 있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렇지만 이틀 휴방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방송 키고 대신에 오늘 방송의 퀄리티는 역대급 쓰레기 퀄리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킨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이 새끼가 안 이러는데 오늘 왜 이러지 하셔도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언제나 행복하고 막 즐겁게 막 텐션 높여가지고 막 재밌게 해드리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봐주세요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럴 거면 내일 보자. 왜? 아유, 마음에 안 들면 너네 딴 방송 보다 오거나 뭐 그러면 되지. 오늘 걸을 사람들은 걸러도 돼. 준비 안 해온 걸. 야, 내가 언제 방송 준비하고 켰냐? 자, 여러분 똥겜즈 하기 전에 텐션 올리게 또늘의 이슈 또발빵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 오늘 멋대로 할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방송에 그러니까 오디오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약간 오디오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아무 얘기를 막 하거든? 돌멩이 고맙고 너 오늘 섹스하고 왔냐고? 아니 섹스 안 했는데 집에 랄프 있는데 무슨 섹스를 해 이상한 새끼들이네 그래 맞아 나 방송 솔직히 솔방할 때 진짜 준비하는 거? 그냥 성지합창단 할 때? 그때 말고 준비하는 거 일도 없어 항상 뭐 코트 웃겨라 돌려가고 약발방 돌리고 뭐 돌리고 항상 거기서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 그러다가 뭔가 민심이 좀 안 좋고 나도 뭔가 지겨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고행하겠네. BJ 불러가지고 이제 합방하고 막 그러지 돈 쉽게 번다 코트야 내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진짜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을 쉽게 벌지 않아요 예? 제가 돈을 쉽게 번다고요? 와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돈을 쉽게 벌죠? 예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요 앉아서 별풍선 받으면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리액션하고 나이 또 이지라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언제나 내가 하는 말 있죠 공장에서 무슨 라인 돌려야만 그것이 노동의 가치입니까? 여러분들 막상 거기 안 지금 방송 보면서 에휴 병신 새끼 오늘 준비한 것도 없고 이 새끼 텐션도 낮고 에라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방송 보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시청하고 있는 그 자리와 나와
맞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캠 앞에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캠 앞에서 혼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배운 거 좆도 없어요. 그래, 쉬운 거 아니야.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러면 시청자분들 진짜로 좀 기분 안 좋아. 뭔가 내가 우월의식 느끼면서 방송하는 것 같잖아. 시청자들을 밑으로 깔아보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제 방송 태도는 여러분들이랑 언제나 수평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꼬우면 니들도 해. 아, 그건 아니지. 이 인방이랑 잘 맞는 성격은 그냥 남들 앞에서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관종이면서도 뭔가 그냥 인싸 그 자체 그런 사람들이 좀 방송하기 굉장히 좋아.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방하기가 좋긴 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잖아. 그 지 갈 길 가고. 저는 솔직히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방송이랑 잘 맞는 성격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자는 돈 쉽게 버는 것 같아. 내가 여자였으면 바로 방송 시작하고 롤부터 연습함. 남자는 유리천장이 높아 이 바닥은. 그건 아니지. 외모도 능력이야. 나도 너처럼 이 생각한 적 있었거든. 와, 그냥 앉아가지고 조금 좀 채팅창 이제 얘기 좀 해주고 재미 일도 없는데 그냥 웃어주고 애교 부리고 막 그러면은 별풍선이 쏟아지네. 돈이 쏟아지네.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 외모도 능력이야 요즘은. 코트 형이 외모가 능력이면은 형님 정말 대단하신 거네요. 맞아. 이게 또 능력치라는 게 또 있잖아. RPG 게임으로 따지면 이제 힘, 민첩, 지능, 뭐 운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그래프들을 봤을 때 나는 솔직히 좀 말빨 좀 이런 쪽으로 이제 그것만 높지 나머지는 좀 다 낮아. 성실함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 없고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인성 별로 좋지 않고 뭔가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것만 많고 그냥 나는 좀 들쑥날쑥이 심하지.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야. 이제 사람 매력 자체가 좋아야 돼. 사람 매력 자체가 좋아야 방송하기가 좀 좋긴 해. 능력이 돼야 됨. 우리 같은 개백수들은 절대 못함. 난 이응잠. 근데 역캠 빼고. 왜 역캠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 얘들아? 역캠도 나름대로 그 노고가 있어. 화장하고 나서 캠 앞에서 한두 시간 전에 앉아가지고 캠 조절하고 세팅하고 뭐 옷도 색깔 바꿔서 막 입어보고 그러면서 진이 다 빠져. 역캠들도 그 쉽지가 않아. 근데 확실히 인방에서 짬밥 오래 먹은 사람들 있잖아. 막 10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멘탈은 아니야. 멘탈 존나 좋아야 가능한 거긴 해. 솔직히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구설수 한 번 없었겠어? 힘들었을 때 다 있었고 막 포기하고 싶고 방송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 다 있었겠지. 나도 그랬는데 뭐. 역캠캠 세팅 남친이 해주는 거잖아. 역캠 캠 세팅은 남친이 해주는 게 아니고 세팅을 해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 비응신 새끼야. 어떻게든지 그냥 역캠을 아주 안 좋게 막 몰아갈라 그러네. 역캠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또 있어. 여러분들이 다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딱 순수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존나 쌍년인 케이스도 있는 거고 그 이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채팅창에서 막 채팅 되게 이쁘게 치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막 범죄자인 경우도 있고
뭔가 사람이 음흉하고 음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솔직히 모니터 너머에, 핸드폰 액정 너머에 어떤 괴물 새끼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채팅으로 봤을 때는 좀 귀엽거든요, 여러분들이. 팩트만 봐도 육수 플랫폼에서도 다 여자들만 넘어왔지 남자가 온다 한들 다음날 오다리야. 근데 아프리카의 이 생태계가 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봐. 이 시스템을 욕하는 것보다는 이 거기에 적응하는 게 제일 빨라. 이 펜가이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역캠은 걸러. 아, 니네 역캠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네. 왜 역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로 역캠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역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예, 전화해서 역캠을 제대로 비판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역캠 변호사 vs 역캠한테 전화 데이트. 예, 전화하시고요. 전화하시고요. 예, 전화해서 똑바로 씨부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좀 비겁해요. 여러분들이 역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역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가리 털어 보세요. 예? 전화해서 제대로 씹으려 보시란 얘기입니다. 못할 거면 비판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 새끼 또 시작이네. 아, 왜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건강한 토론을,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예? 전화를 하세요. 아, 왜? 왜 비호감인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개친다면 바로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토트넘이랑 섹스하고 싶어요. 비영신 같은 새끼. 여보세요? 코트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 진짜요? 예, 말씀하세요. 아, 형님 번호 까셔가지고 저 비영신 같은 새끼. 아유 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팬인 거 알겠고요. 팬인 거 알겠으니까. 네. 아, 역캠 깔 수 없어요. 오빠랑 전화하려고. 하, 죄송한데 제가 이것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뭐야, 왜 끊어? 여보세요? 아멘. 여보세요? 예, 전화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말을 해, 말을. 여보세요? 아, 예, 코트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역캠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보세요. 역캠이 뭘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남캠들이나 어떤 남자 그 비즈니스에 비해서 좀 꿀을 빨고 있죠. 예. 남캠에 비해서 꿀을 많이 빨고 있다. 네, 많이 빨면서 그냥 별풍선도 많이. 그게 빨고. 말이야, 방구야! 왜 이렇게 화를? 똑바로 말하세요. 폭발진이야. 왜? 역캠이 무슨 꿀을 빨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하는 여기 리스트를 보면은. 네. 그냥 롤 그냥 남이 펼쳐져 지금도 봐봐. 루시케이 하고 있잖아. 그 우드컵인가 뭔가. 루시케이 하고 있는 게 왜요? 그런 것도 다 남자 BJ들이 판 깔아놓으면 그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여자들 그래 와가지고 똑똑 빨아먹지. 그리고 나머지들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 그냥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캠만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별풍선만 그
화면에다 깔아도 뭐 오빠 오빠 하면서 지금 받아내고 있잖아. 그게 상대적으로 그걸 꿀 빠는 거지 뭐야. 남자들은 컨텐츠 맨날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합방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일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여자를 섭외할까? 근데 여자들 하는 게 뭐야? 상대적으로 내가 말하는 건 절대적으로 꿀을 빤다는 게 아니라 남캠의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꿀을 빨고 쳐 자빠져 자고 아주 그냥 꿀을 빨고 있다. 내 말은 그 말이지. 할 말이 없죠? 지금 반박하겠습니다. 반박할게요. 아, 반박하세요. 자, 방송이라는 게 정답이 있나요? 남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너네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꿀을 빨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비판할 예? 그런 저기가 있나요? 아,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지만 네. 어쨌든 나는 노력 이 노력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지금 아프리카 인터넷 BJ 그 방송 인터넷 방송판이 그러면 여캠들이 어떻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나요? 일단 아이디어를 내야죠. 아이디어도 아이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나요? 개발을 하고 그렇죠. 컨텐츠 개발 해야죠. 맨날 그 몸만 벗고 가슴만 그 휘두르 벗겨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지금 탑에 있는 DJ 여캠 탑에 있는 시청자들 많은 그 DJ들 봐봐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성공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코트님 지금 거기 꼭 까가지고 지금 시청자 수 몇 명 찍을 것 같아요? 제 소중이를 방송에서 왜 깝니까? 저희 육봉다리를 왜 까나요? 저희 고기몽둥이를 왜 까죠? 이게 잘못됐다. 저의 정자 방출봉을 왜 까야 합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자극적으로만 방송을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여자들 왜 자극적으로 이쁜 의상과 섹시한 의상과 그렇죠. 내가 타고난 몸매를 좀 보여주면서 그런 몸매를 야무지게 보여주면서 물소 형님들에게 뭔가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별풍선을 받고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관리도 하고 예 빵빵이도 좀 맞아주고 필러도 좀 맞아주고 이러면서 자기관리를 계속 화초처럼 해가지고 보기 좋게 자기 자신을 가꿔서 아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자들의 컨텐츠는 자기관리다 방송에 매그넘 나오면 큰일 난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여캠분들이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게 번다. 이거는 공감을 할게요. 어, 그럼 끝났네. 아, 네.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문 외울게요. 예? 주문 외우겠습니다. 주문, 아,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어.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주문 외울게요. 자, 컨텐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고 역시 말씀 잘하시네요. 역시 코트 시청자들은 똑똑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언변 능력에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말씀 잘하셨어요. 자, 첫 번째 컨텐츠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예, 자, 역캠은 결론은 뭐다? 역캠은 좀 편하다. 편하게 좀 버는 것 같다. 그래 보인다. 실제로도 그것이 맞다.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말해줘서 고마웠다. 근데 내가 왜 역캠을 보호해주고 있지? 아이고 왜 그러냐. 다들 근데 되게 좀 생각이 되게 확고하네. 근데 나는 그들 나름대로 노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요. 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네. 다른 얘기도 합시다. 예. 말발이 약해진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싸움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캠이 밉지 않거든요. 싫거나 밉거나 뭐 열등감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은 맛봤잖아? 윤훈태야 너 어쩌면 사상이 그렇게 추접스럽니? 어? 네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니? 형은 역캠을 맛봤잖아? 이런 도라이 새끼를 봤나? 저 도라이 미친 새끼 아니야? 야 나 진짜 소름 돋는다. 한 번씩 너 같은 채팅 치는 애들 보면은 미친놈 새끼들. 어 미안해? 팬가입해 개새끼야. 어 자 여러분들 저 여자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테이스티온. 자 여자 얘기 그만하시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선 성상품화에서 품 땡기고 남자들은 철꼬맹키로 자극적인 컨텐츠라는 미개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럼. 그게 인생 아니냐 얘들아. 야 배달 왔다 랄프야. 새엄마 진짜 보고 싶니 얘들아? 새엄마가 정말 보고 싶니 얘들아? 어... 내가 여자 사귀었으면 좋겠니? 아니? 그냥 혼자로 혼자 솔로로 그냥 계속 외롭게 지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방송에서 절대 진결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어 누구를 사귄다 그래도 그냥 표면상으로 그냥 여자친구가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방송에서 보여주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뭔가 좀 우결이라 그러지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싶긴 해. 어 팬가입 감사합니다. 만날 수는 있고라고 물어보는데 그러게 어 그러게 팬가입했다고? 누가? 아 훈태가? 그래 훈태야 고맙다. 참치 좀 야무지게 시켰냐? 얼마짜리 참치니? 39,000원입니다. 39,000원짜리 야무진 참치야? 네. 야무지게 먹자 그러면 어 3만 참치 먹으면서 아헬가오 보여줘. 미슐랭 뭐라 그러지? 방제 좀 거창하게 좀 저 뭐야 미사일구 좀 온갖 미사일구 좀 넣어가지고 어그로 좀 끌자 얘들아. 미슐랭 어 미슐랭 마태훈 어 청라 미슐랭 갓 잡은 참치. 어. 갓 잡아 올린 참치. 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 갓 잡아 올린 참치. 이 야무지게 먹어야지. 요거 괜찮다. 어.